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대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만난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의 무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 세계 1위 흥행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대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18년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네요, 진짜로요. 7월 1일, 이제 방송으로는 2일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참 다사다난하다는 표현. 이건 사실 연말 연시 때 많이 쓰는데, 이번 2018년 상반기만 해도 지축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말이죠. 예, 이게 근처에 있는 기억이어서 특히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한 48년 살아온 기간 중에 제일 다이나믹했던 상반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하반기를 맞게 되는데, 하반기에는 종전선언, 북미 수교, 이런 보람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경제지표 전망은 하나같이 어두워서,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표가 목표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표라는 게 1, 2년 정도에 확 좋아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도 그와 약간은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일단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진화경제학이라는 경제학의 분야와요. 진화경제학에서 말하는 돌연변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금요일에 혁신성장에 관한 브리핑을 드렸는데 몇몇 청취자분들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진화경제학 이야기를 골랐습니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경제학이 바로 이 진화경제학이거든요. 예. 이 학문의 기반을 닦은 학자가 아르멘 알치안이라는 미국 사람인데 여담이지만 이분은 약간 슬픈 게요. 톰슨 로이터라는 유명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금융, 법률, 뭐 지적재산권, 과학, 미디어, 기타 등등 아주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적 미디어 그룹, 캐나다 그룹일 거예요. 그런 그룹인데 지식 정보 쪽에서는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예상자를 종종 예측을 해요. 그리고 이 톰슨 로이터에서 예상한 노벨 경제학상 유력 후보들 중에 상당수가 대부분 몇 년 내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진화경제학의 거두인 아르멘 알치안은 톰슨 로이터의 수상 예상자 목록에 여러 번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데 끝내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진화경제학을 지지하는 후학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얄치하니 뼈대를 세운 진화경제학의 이론을 한 줄로 요약하면 경제적으로 진화라는 것은 생물의 진화와 구조적으로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시장경제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생물의 진화하는 모습과 세 가지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첫째, 생물이 진화를 할 때 보면 돌연변이가 극적인 생태계 진보를 이뤄내잖아요. 이건 이제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믿는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의 기원이 아주 오래전에 탄생한 무슨 아메바 같은 세포였겠죠. 근데 그게 지금 인류로 진화해 왔다는 거잖아요. 어마무시한 변화죠. 근데 이 말은 아주 무능하고 단순한 세포끼리 모여 있었던데 갑자기 그 세포를 뛰어넘는 엄청나게 뛰어난 어떤 것이 툭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세포들이 계획을 한 게 아닐 거지 않습니까? 예. 바로 돌연변이가 태어난 겁니다. 아하. 파충류가 지배하던 시대에 갑자기 포유류가 나타났다. 이것도 일종의 돌연변이인 거죠. 그런데 돌연변이의 종이 앞에 종보다 한참 우수해요. 이래서 생물이 진화를 하는 겁니다. 예. 둘째로 어떤 뛰어난 돌연변이가 나타났어요. 이제 이른바 우성 유전자라는 건데 그러면 그 우성 유전자를 가진 돌연변이 혼자서 생태계 모든 진화를 이뤄낼 수는 없죠. 이때 다른 열성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이 우성 유전자를 가진 돌연변이를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교배를 통해서건 뭐 흉내를 통해서건. 그래서 원래는 하나 둘밖에 없었던 소수였던 우성 유전자 돌연변이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거느리게 되면서 종족이 새를 넓혀나갑니다. 셋째 과정은 그러면 우성 유전자 무리들이 일정한 숫자를 거느리죠. 요러면 이제 기존의 열성 유전자를 가진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기존의 세력들과 비슷한 세력이 됩니다. 이때 다윈이 얘기했던 적자 생존 이론이 나타납니다. 둘이 붙었는데 더 뛰어난 놈만이 자연의 선택을 받아요. 그래서 우성은 살아남고 열성은 멸종을 합니다. 이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생물의 진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르메날치아에는 요 진화 과정이 식당의 발전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고만고만한 기업들이 다 먹고 사는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돌연변이 기업이 탁 등장을 합니다. 완전히 새롭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이죠. 이게 바로 진화경제학에서 말하는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치아는 경제학적인 혁신을 생물학적 진화 과정에서는 돌연변이하고 비슷한 걸로 봅니다. 둘째, 확산 과정인데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성 유전자를 가진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죠. 뭐 교배건 따라하기를 통해서건요. 이 과정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모방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 혁신기업이 하나를 딱 등장을 하면 다들 그걸 따라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리를 이룹니다. 셋째, 이제는 적자 생존 과정이 시작되죠. 혁신기업들과 후진기업들이 비슷비슷한 세력을 이루고 경합을 하는데 과거에 얽매여 있는 후진기업들은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퇴출이 돼요. 이래서 혁신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생물학적인 진화와 아주 비슷하다는 견해가 진화경제학의 견해입니다. 예. 이 세 과정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대목, 돌연변이에 관해서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요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도 한심해서 한마디 미리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 무식한 재벌들이나 특히 자유경제원 이런 곳에서 혁신 성장을 지지한다. 정부가 기업의 혁신을 보장해줘야 된다. 뭐 이런 또라이 같은 소리들을 하는데 그건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무식해서요. 진화경제학은 니네들이 주장하는 보수 주류 경제학과는 족보가 다릅니다. 비주류 경제학에 속해요. 말씀드렸듯이 진화경제학의 전제는 돌연변이에 의한 혁신입니다. 이 말은 구세대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요. 완벽하게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해야 시장이 발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수호와 아무 상관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기득권이 박살이 나야 경제적인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혁신 개념을 무식한 자유경제원 애들이 재벌 옹호하는 데 쓰고 자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차는 거죠. 심지어 진화경제론은 주류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인간 요 관점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주류경제학은 사람은 합리적 동물이다. 합리성을 전제로 효율 극대화를 추구한다. 제일 효율적인 사람만 살아남고 효율적이지 못한 애들은 퇴출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진화경제학은 효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혁명적인 변화, 돌연변이, 생태계의 이단화 이런 애들이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유경제학하고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끈 책 중에 그 짐 콜린스라는 작가가 쓴 Good to Great, 우리 제목으로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십만 부 팔렸고요. 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죠. 그런데 이 콜린스가 당시에 좋은 기업 정도가 아니고 위대한 기업이라고 불릴 만한 기업들을 쭉 뽑아서 성공 사례를 분석한 책인데 진짜 웃긴 건 그 책 나온 지 딱 10년이 지나니까 콜린스가 꼽았던 위대한 기업 중에 상당수가 망해버렸어요. 10년 만에. 이 작가가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자기가 위대한 기업이라고 꼽았는데 왜 10년 만에 망하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뻘쭘했는지 콜린스가 2010년인가에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뻘쭘한 제목의 책을 냅니다. 제가 생각해도 웃긴 거죠. 자기가 위대한 기업이라고 판단했던 게 10년 만에 줄줄이 망하니까요. 혁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는 위대한 기업으로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앞선 자들이 대부분 파괴된다는 걸 전제로 해요. 예. 슘페터는 이걸 창조적인 파괴라고 하는데 앞에 놈들이 똥자처럼 거기서 머무르고 앉아있으면 돌연변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돌연변이가 끊임없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죠. 어류가 양서류로 진화를 해서 육지를 밟았을 때 이 양서류가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어요? 기존의 어류들이 보기에는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가는 겁니다. 곧바로 완전히 육지에 머물러 있는 파충류가 등장을 해서 세계를 지배를 하죠. 그럼 그때만 해도 공룡이 뭐 천년만년 갈 것 같이 보였겠죠. 그런데 곧 포유류가 대체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돌연변이가 생물학적으로 끊임없이 앞에 놈들을 막 몰아내야 생산력이 발전한다는 게 진화경제학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들은요. 진화경제학과 혁신에서 관점에서 보면 옹호돼야 될 세력이 아닙니다. 한 30년 전에 망해야 되는 세력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유경제원이 주장하는 진정한 혁신경제가 되면 3, 4대째 세습하는 놈들, 노동자들 두들겨 패는 놈들, 이런 깡패새끼 같은 경영자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위대한 기업이라고 불리는 애들도 미국에서 10년 만에 망하는데요. 한국의 재벌들부터 제일 먼저 죽는 겁니다. 혁신경제 되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죽을 놈들이 뭘 혁신경제를 칭송하고 앉아있습니까? 한심한 이야기인 거죠. 다시 돌연변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장류들이 지배하는 세상쯤 되면 진화경제학에서 말하는 혁신, 돌연변이의 가장 큰 원인은 낙관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장류가 영장류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면 인류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낙관적인 기질이 돌연변이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숭이는 과일을 따먹었죠. 그런데 인류는 과일 따먹던 영장류 중에서 갑자기 너무나 돌연변이적인, 혁신적인, 굉장히 최첨단의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실행을 합니다. 뭐냐? 갑자기 땅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착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숭이들 모여있는 애들 중에 누군가가 처음에 이 황당한 시도를 했을 거잖아요. 나 강가에 정착하고 농사 지어볼래?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얘는요. 완벽한 돌연변이인 겁니다. 진짜 원숭이들, 이 영장류들 중에서 혁신적인 사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 혁신적인 사고 때문에 영장류와 인류가 갈라지는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 농사를 시작한 분, 인류의 조상, 그분은 왜 농사를 시작했을까요? 이분이 무지하게 낙관적인 분임이 분명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수확을 한다. 와, 이건요. 진짜 무지하게 낙관적인 겁니다. 아침에 씨를 뿌려서 저녁에 수확을 한다고 해도 못 믿을 판에 무려 6개월을 기다려야 식량이 생긴다. 이걸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낙관적입니까? 낙관적이 아니면 그 6개월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6개월 동안 홍수도 날 수 있고 가뭄도 들 수 있고 내가 추워서 죽을 수도 있고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 맨 처음에 농사를 시작한 그분은 정말로 낙관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나무 열매를 따먹던 원숭이들 사회에서 보면 또라이 중에 또라이였던 거죠. 다들 나무 열매 찾으러 가는데 나는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식량 확보할 거야 이렇게 믿는 낙관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이란 낙관 속에서 피어나는 열매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관론의 음울함에 쌓여 있으면 그런 돌연변이가 태어날 확률이 아주 낮죠. 그래서 대부분 진보주의자들은 낙관적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담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당장 1, 2년 사이에 큰 변화는 안 보이더라도요. 혁신이라는 건 지난 이명박근혜 9년, 아니면 아웃도 더 넘어서 한국의 자본주의가 도입된 지 한 100년 넘는 시간보다도 앞으로 10년 사이에 훨씬 더 혁신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은 낙관 속에서 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용기 있게 자기의 세상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 될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 올해 세상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변했죠.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의 집권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낙관론은 훨씬 더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의 100년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맞을 10년, 20년의 혁신이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낙관적으로 변했으니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런 돌연변이적인 혁신은 누가 계획하고 양성한다고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이건희가 과거에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를 앞서서요. 주제를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그리고 해석도 엉망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삼성이 한 짓이 뭐냐면 와 우리 회장님이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빨리 한 명의 천재를 찾아. 그 천재한테 좋은 보상을 해줘. 뭐 이런 짓을 삼성이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완벽하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가 만들어낸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그 천재를 찾아라, 인센티브를 줘라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앞에 10만 명의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가서 야, 한 명의 천재가 너희 10만 명을 다 먹여 살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명만 천재가 나오면 너희는 다 먹고 살게 돼. 자, 천재 제발 좀 나오자. 한 명만 나오면 돼. 그 한 명한테 연봉 100억 줄게. 100날 외쳐보십시오. 그 10만 명 중에 천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재라는 건 강요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짓을 하는 건 개그라는 겁니다. 한 명의 돌연변이적인 천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적인 조작이나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낙관적인 문화에 모두가 자유롭게 뭔가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나오는 거죠. 아까처럼 10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야, 천재 나와라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10만 명 중에 누구는 에디슨처럼 알도 품어보고요. 누구는 축구에 미쳐보고요. 누구는 책에 미쳐보고요. 누구는 게임에 미쳐보고요. 이걸 다 괜찮다고 용인하는 문화에서 10만 명 중에 한 명 돌연변이적인 천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오해하는 게 스티브 잡스가 길러진 천재가 아니거든요. 잡스는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탁월한 생각의 근원이 자기가 다녔던 대학, 잠깐 다녔어요. 오래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리드 칼리지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 자기는 탁월한 생각을 길렀다고 말해요. 여기가 신흥명문대학이긴 하지만 지독한 인문학 위주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독서에 목숨을 건 학교예요. 그래서 잡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리드 칼리지에서 진행됐던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플라톤과 호머를 읽었고 수많은 동양 고전 철학을 접했다. 이를 통해서 나는 새롭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애플을 만든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그하고 앉아있잖아요. 박근혜 때 이공계 발전시킨다고 대학에서 인문학 과정을 없애요. 예, 그럼 무슨 천재가 나오겠습니까? 정작 천재 잡스는 플라톤과 호머, 동양 고전 철학에서 자기가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획을 잡아가지고 천재 키우자 이런다고 천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엘리트 중심주의, 학벌주의 이걸 진짜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국영수 중심으로 암기 과목 성적을 평가해서 무슨 놈의 돌연변이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예, 상식적으로요. 주류가 정해놓은 과정에서 시험을 봤는데 여기에 너무 잘 적응을 해서 1, 2등만 하던 애가 있어요. 얘가 돌연변이가 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주류에 그렇게 적응을 잘했는데요. 그 주류의 기존 세상을 이상하다고 보고요. 야,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새롭게 뒤집어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돌연변이가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로는 결과가 좋아서 방송 천재 이렇게 부르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기존 공중파 방송에서 만연했던 학벌사의 풍조가 계속해서 주류로 이어졌다면 그리고 팟캐스트라는 기회의 공간이 열리지 않았다면 한국 사회는 김용민이라는 방송 천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아, 예, 그 학벌 중심 사회에서는 혁신을 위한 돌연변이가 나올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혁신 성장을 꿈꾼다면 진화경제학에서 말하는 혁신, 돌연변이 이 말의 성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폭넓은 포용, 이상한 짓을 해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관용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우리는 잘 될 거야라는 낙관. 그러니까 사회가 좀 살만해야 됩니다. 사회 안전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사회 보장도 좀 잘 돼 있어야 돼요. 지긋지긋한 학벌 교육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 체계. 그러니까 사람을 단선적으로 평가하고 점수 100점 만점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요. 좀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기회를 주는 교육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닥다리 경영의 상징인 재벌의 해체. 이런 복합적인 과정의 산물이 혁신, 돌연변이를 이끌어낼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익숙해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완벽하게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합의가 좀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예. 최근 경제계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이런 거대한 변화를 위해서는 낙관과 포용, 이런 사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은 진화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혁신과 돌연변이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천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아,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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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자 한겨레신문 단독으로 보도된 경총이 사업 수익을 빼돌려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 보도 때문에 어제 하루 경총에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아. 김영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예. 전 경총 상임 부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10시에 이 보도에 반박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근 경총이 아주 시끄러웠는데 어제 그 보도를 계기로 내부 알력 다툼까지 어제 집중적으로 여러 언론에 표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 경총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이 상당히 복잡해요. 우선 어제 한겨레 보도의 요지는 경총이라는 단체요. 한국경영자총협회죠. 전경련과 함께 한국 재벌들과 재계의 입장을 대표하는 대표적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전임 상근 부회장이 김영배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단체에서는 제일 실세가 회장이 아닙니다. 회장은 보통 다른 직업이 있어요. 지금은 송경식 CJ 회장이 경총 회장이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송경식 회장은 CJ 이끌기도 바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경총에 자주 못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단체의 핵심 실세는 그 단체에 상주하는 상근 부회장입니다. 김영배 전 부회장이 이 단체에서 14년 동안 부회장을 한 사람인데
경총의 실세 중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이 주도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비자금 중 일부를 임직원 격려비로 사용을 했고 요 금액이 매년 15억 정도 되는데 한겨레 추정은 고위 임원들이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횡령액이 더 커졌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 보도를 보면 한겨레 추정은 김영배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경총의 황제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보조기사 제목이 김영배 왕국 경총 집무실에 대형금고 있었다 증언 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예. 김영배라는 사람이 14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경총 내부 살림을 완전히 좌지우지했다는 거죠. 특히 김영배가 중앙대 출신인데 재임 시절에 주요 요직을 다 중앙대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얘네들한테 뭐 격려비 준다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까지 들으시면 김영배가 대충 나쁜 놈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총의 김영배라는 다의 스토리까지 알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네. 근데 제가 이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김영배라는 사람을 두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재계, 조선일보, 보수 세력들이 정부를 굉장히 거칠게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아왔었어요. 예. 김영배가 어떤 인물이냐면 작년 5월 25일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경총 포럼에서 정부에 대해서 엄청 날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했을 때인데 대통령이 공항공사 같은 곳을 방문을 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전국의 비정규직들이 다 해결해달라고 난리다 지금.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이게 임시방편적 처방이지 당장은 효과적으로 보여도 절대 해결책이 안 된다. 예.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면 산업 현장의 갈등이 되게 심화된다. 뭐 이러면서 정부 정책에 굉장히 강하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 짐작입니다만 김영배가 이때 왜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냈냐면 당시 경총과 함께 재계를 대변하는 양대 산맥이었던 전경련이 예. 탄기국 집회 뒷돈되고 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쑥 대밭이 됐을 때였어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때 경총이 나선 겁니다. 이전까지는 재벌편 중에서 단연 1위가 전경련이었고 경총은 왠지 2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전경련이 쑥 대밭이 된 것을 계기로 아싸 찬스 이러면서 재벌 이익은 우리가 대변한다 뭐 이렇게 좀 나서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가 예.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기 아니고 취임 한 달도 안 됐을 때라고요. 네. 박근혜 때였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상당히 싸가지가 없는 거죠, 좀 보면요. 네.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김영배의 발언에 대해서 강도 높게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합니다. 오. 당시 박수현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을 이렇게 양산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이 양극화를 극심하게 만든 주요 책임이 경총 너희들한테도 있다. 토론은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사실에 맞지도 않는 주장으로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건 안 된다. 이게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예. 그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특정 단체를 겨냥해서 유감을 표명한 게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예. 강도도 상당히 강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경영 효율화 이런 주장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주도했던 경총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는 열의를 가진 정부에 시비를 거는 게 사실 코미디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경고가 콱 나간 이후에 한동안 경총이 주요 정부 행사의 초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총 패싱 뭐 이런 말이 나돌았을 때예요. 근데 그다음에 이 사건이 어떻게 번지냐면 올해 2월에 경총 회장이 교체가 됩니다. 그 전임 회장이 박병원이라고 진짜 시덥지 않은 꼴통 보수가 있었는데 예. 본인이 연임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2월에 새 경총 회장이 뽑히는데 이것도 아주 뭐 별의별 웃긴 소동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건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한바탕 소동을 끝내고 손경식 CJ 회장, 전문 경영인이죠. 이 사람이 경총 회장이 돼요. 예, 그리고 이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주인공, 14년 동안 경총을 지배했던 왕국을 만들었던 그 김영배라는 사람도 물러났어요, 2월에요. 예, 예.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김영배가 물러나면서 실질적인 경총의 실권을 지는 상근 부회장이 누가 되냐면
송영중 교수라는 분이에요. 예. 근데 요즘 경제뉴스에서 이분 이름을 종종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노사관계 비서관을 지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산업안전보건국장, 고용정책본부장,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이런 걸 지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친노동자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노동부 관료답게요. 그러면 경총의 실세에 노동부 관료가 앉은 게 좀 이례적이긴 하죠. 그리고 실제 이분은 최근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때 상당히 노동계 쪽 의견에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총에서 송영중 이 사람이 경총부회장 자격이 없다. 노동자 편이다. 나가라. 뭐 이렇게 지금 반기를 들어서 이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손경식 회장도 송영중 부회장은 자격이 없다면 직무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송영중 부회장은 퇴임을 거부하고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경총은 송영중 부회장을 자르려고 하고 송 부회장은 버티고 지금 이런 와중이에요. 그리고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요. 경총의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이거 송 부회장을 자르려고 개최한 총회예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직후에 송 부회장의 거취가 결판이 날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김영배가 저지른 비자금 의혹과 지금 친노동자 성향을 가진 부회장 송영중 교수의 해임과 뭔 상관이 있느냐. 보수 세력 쪽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어떻게 공격을 해왔냐면 올해 4월에 취임한 송영중은 경총이 원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 정부나 민주당이 낙하산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경총 부회장이라는 자가 친노동자적인 발언이라고 자빠졌지 얘는 낙하산이다. 이렇게 지금 몇 주 동안 비판을 해왔어요. 송 부회장을 쫓아내려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일보, 한국경제 같은 친재벌 신문들은 송영중 부회장을 엄청 씹고 다녔습니다. 사설로도 씹을 정도였으니까요. 현 정부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죠. 그리고 송영중 교수가 기용된 과정도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겼던 전임 부회장,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 김영배, 이 개긴 놈을 몰아내기 위해서 현 정부가 공작을 펼쳤고 뭐 이런 뉘앙스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송영중의 거취가 결정되기 하루 전에 한겨레에서 전임 김영배의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걸 보면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밉보인 김영배를 아예 박살을 내고 낙하산인 송영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겨레와 짜고 친다 뭐 지금 이런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송영중 현 부회장, 그러니까 정통노동부 관료인 이분이 어떤 경로로 경총 부회장에 올랐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이다 혹은 민주당의 낙하산이다 이 주장만큼은 거의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낙하산 논란의 보도를 보면 손경식 회장이 뽑힐 때, 새 경총회장이 뽑힐 때요. 민주당의 초선 국회의원이 손경식 CJ 회장을 밀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보수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초선 의원이 밀어서 된 송경식 회장이 발탁한 사람이 송영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중도 현 정부의 입김이 먹힌 친노동계 낙하산 인사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실제로 어제자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 부회장의 해임 절차를 위한 경총의 임시총회 3일 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송 부회장이 경총 사무국에 대한 이른바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재계에서는 송 부회장의 임명 배경이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송 부회장이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서 송 부회장의 이 같은 행태야말로 자신이 여권으로부터 내려온 낙하산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낙하산임을 기종 사실화하는 거죠.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예, 예. 그런데요. 경총이 회원사가 4천 개가 넘는 거대 단체입니다. 물론 여기 회장을 뽑을 때 여권이나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을 수도 있겠죠. 박근혜나 이명박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권이 재계에 미치는 파워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보수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손경식 회장을 밀었다는 사람이 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와요. 계속 작작해야 됩니다. 올해 경총은 정경련이 박살난 상태에서 재계를 대표하는 유일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단체 회장을 뽑는데 입김을 넣은 사람이 민주당 초선 의원이요. 이 장난합니까?
조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고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2016년에 당선된 지 고작 2년도 안 된 의원이 무려 경총회장을 혼자서 밀고 다녔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게 먹혔다는 이야기인데 아 이거 어디 가서 야부리를 털어도 이렇게 털면 진짜 곤란한 겁니다. 예. 뭐 여당 출신의 사선 중진, 뭐 국회 부의장급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제단체 수장을 민주당 초선 의원 한 명이 밀었다. 아 이건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100만 보를 양보를 해서 손경식 회장을 청와대나 여당이 밀었다고 치겠습니다. 확률이 무지하게 낮은 이야기인데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손경식 회장이 지금의 송영중 부회장, 친노동자적인 부회장을 발탁했는데 이게 지금 보수 언론과 경총의 현 논리라면 그래서 낙하산이라는 거잖아요. 그 전임 김영배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개겨서 청와대가 김영배를 미워해서 몰아내고 싶어했고 결국 몰아내는데 성공했고 그래서 대신 앉힌 사람이 송영중이다 뭐 이런 논리인데 만약에 진짜로 송영중 부회장이 청와대가 민 사람이 맞다면 경총은 두 달 전에 그걸 왜 받아들였겠습니까?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예요. 전임 김영배가 까불다가 청와대한테 박살이 났고요. 와 이거 잘못하면 엿되겠다 뭐 이런 공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낙하산을 정통노동부 관료 출신으로 보냈는데 아유 싫지만 청와대한테 밉보이기 싫으니까 받았다 뭐 이런 지금 시나리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압력설이 맞다면 경총은 수홍 부회장이라는 결이 다른 사람을 받은 유일한 이유는 청와대에 쫄았기 때문이어야 말이 유일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안 쫄았으면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쫄아서 받은 사람을 취임 두 달 만에 내치는 게 가능합니까? 송 부회장이 4월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6월부터 지금 경총이 송 부회장을 흔들고 자빠졌습니다. 이 사람 몰아내려고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낙하산이다, 친노조 인물이다 엄청 경총에서 씹고 다녔어요. 예. 그러면 정말로 쫄아서 청와대가 민 사람을 받았다면 두 달 만에 경총이 무슨 용기가 생겨서 이 사람을 이렇게 씹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낙하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총이 낙하산을 받을 유일한 이유가 쫄아서인데 두 달 만에 그 사람을 직무를 정지시키고 쫓아내려 했다는 게 벌써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왜 경총이 친노동자 성향이 강한 송영중 부회장을 받아들였고 왜 두 달 만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손경식 회장이에요. 손경식 회장이 송 부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부회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경식 회장이 밝히면 됩니다. 청와대 누가, 민주당 누가 송 부회장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당당하게 밝히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확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송경식 회장 자체가 한 달 전쯤에 송 부회장을 직무해제시킨 장본인이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회장이고 걔는 부회장으로 내 아래다. 내가 직무해제를 결정했으면 그 사람은 직무해제 되는 거다 하고 굉장히 강경하게 송 부회장 축출에 나섰습니다. 만약에 송 부회장이 청와대 낙하산이 맞다면 감히 송경식 회장이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추정은 손 회장이 경총 회장이 되면서 보니까 전임 상근 부회장이 대통령 취임 직후에 까불다가 엄중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 그러면 당분간은 정부와 척을 지면 안 되겠구나 집권 초기이니 그러면 상근 부회장을 전임 김영배 같은 완전 꼴통 재벌파 말고 조금 친노동자적인 성향의 사람을 써서 정부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송영중 부회장을 썼다는 게 제일 합리적인 추정이에요. 실제로 송 부회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낙하산이라고 하는데 내가 청와대나 정치권으로부터 이른바 낙하산으로 왔냐고 송경식 회장한테 제발 물어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경식 회장이 밝히면 됩니다. 진짜 낙하산이라면요. 언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송 부회장이 부회장에 취임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경총의 자금 문제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송 부회장이 보니까 회계에도 안 잡히고 은행 간 계좌 이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력금 명목으로 직원들한테 현금 다발이 막 전해지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고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송 부회장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다음부터 경총에서
송 부회장이 낙하산이라는 둥, 친노동계 인사라는 둥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퍼즐을 맞춰보면 처음에는 송경식 회장은 정부와 화해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송영중이라는 인물을 등용했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썩어빠졌던 경총의 돈 문제를 건드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경총이 송 부회장을 씹어 돌리기 시작했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제가 왜 송 부회장이 낙하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냐면 지금 경총이 송 부회장을 쫓아내려고 발광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이 사람이 낙하산이었잖아요. 청와대나 정부 여당 실세가 이 사람을 꽂을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총이 이 사람을 쫓아낸다? 경총은요. 지금부터 죽습니다. 예. 어디를 개깁니까? 정말 낙하산이면 엄청난 보복을 받아요. 박근혜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가 낙하산을 여기저기 꽂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반발을 해요. 그리고 막 언론 플레이를 해요. 와, 쟤는 박근혜의 낙하산이다 하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기관이 박근혜한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송 부회장이 낙하산이 아니라는 증거는 지금 경총이 박살이 안 났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네. 심지어 경총이 그런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청와대에 낙하산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김 PD님께서 가끔 관훈라이트 같은 곳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조선일보가 현 정부한테 개길 수 있는 건 현 정부가 조선일보를 강제로 손볼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청와대가 진짜로 조선일보를 손볼 의지가 있었으면 조선일보가 절대 못 개긴다, 납작 엎드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예, 예. 이것도 그런 겁니다. 조선일보가 청와대에 지금 개기고 있다는 자체는 이 정부가 언론 탄압 혹은 언론 장악을 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짜로 이 정부가 언론 탄압이나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으면 조선일보가 어디다 대고 개기겠습니까? 김진태가 조선일보 송영 주필 호화웨이와 하나 까니까 조선일보가 찍소리도 못하고 자빠졌던 게 불과 2년 전이었는데요. 예. 경총은 지금 자기들 비자금 문제, 구린돈 문제 이게 터지니까 그걸 제기한 부회장이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낙하산이라고 난리를 피우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걔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낙하산이 아니라는 증거죠. 아무데나 만만해 보이는지 청와대를 들먹이면서 낙하산 운운하는 경총이 아직도 한참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예. 혹시 내일 다른 뉴스가 없어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네. 송영중 부회장 이 낙마를 했던 위임을 했던 그 소식과 함께 좀 이어지는 소식을 내일 따로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아,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팬 몰라? 무릎팬? 무릎팬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팬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팬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경총의 송영중 부회장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양반이 결국 잘렸어요? 네, 해임이 됐습니다. 어제 아침 일찍 한 7시 50분경부터 경총총회가 열렸는데 예. 1시간 정도 회의가 진행되고 결국은 회의만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이송영중 부회장이 친노동자 성향의 부회장이다 혹은 현 정권 또는 민주당의 낙하산이었다라는 공격을 받았었죠.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여러 언론들이 송부회장이 해임된 직후에 이분이 낙하산임을 전제로 송부회장과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조간까지는 못 봤고 석간 문화일보 보도를 보니까 제목이 경제단체까지 정부가 통제 예고된 코드 인사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역시 사용자의 주구인 문화일보답습니다. 아주 깨알 같은 놈들이죠. 근데 어제 자세히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겠지만 이게 낙하산일 확률은 거의 없는 겁니다. 진짜 낙하산 인사였으면 경총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송 부회장을 취임 3개월 만에 해임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예. 감히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꽂은 사람을 경총이 무슨 배짱으로 3개월 만에 해임을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들이 말하는 낙하산 인사를 주도했던 주인공이 어제 잠깐 언급했던 민주당 실세 H 의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친문으로 분류된다. 대통령과도 자주 만나는 의원이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H 의원이라는 사람이 애초에 지금의 손경식 경총 회장, CJ 회장이죠. 이 사람을 밀면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는 건데요. 예. 저는 언론이 굉장히 비겁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실세 H 의원, 친문 분류 이렇게 하면 이게 누군지 짐작이 전혀 안 가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쓰면 오, 진짜 실세 중에 H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나 보네. 이 사람 파워가 엄청 세나 보네. 뭐 청와대가 관련됐나 보네. 이런 분위기가 생기죠. 예. 그런데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H 의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세 중에요. H 의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면 사건 초기 보도를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요. 경총 회장이 올해 초에 선임될 때 진짜 별의별 난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당시 보도를 보면 이 H 의원이 초선 의원이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도에는 이 초선이라는 말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초선이 경총회장을 좌우한다? 이게 너무 웃긴 거죠. 예. 그런데 낙하산이라고 주장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초선이라는 글자를 싹 빼고 요즘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경총 사태 초기 때 이 낙하산을 주도했다는 H 의원에 대한 묘사가 어떻냐면요. 언론에 보도가 된 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으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노무현재단에서 활동하는 등 당내 친문으로 분류된다. 이게 이제 제일 자세한 설명입니다. 예. 요 읽은 대목으로 검색을 해보면 누군지 나와요. 아주 쉽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H 의원이라는 분께는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검색을 해서 이분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처음 듣는 분이었어요. 나이도 상당히 젊은 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젊은 초선 의원이 3선, 4선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경총회장을 좌우한다? 이게 진짜 웃기는 이야기인 거죠. 아하.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이번 경총 사태의 본질은 돈 문제입니다. 14년 동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경총 상근 부회장으로 있었으면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배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경총 사무국 주요 요직을 전부 자기가 나온 중앙대 동문들로 채우고 이 사람들에게 격려금을 준다면서 매년 몇억 원씩 경총 사업비를 현금으로 빼서 이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서부터 말이 되질 않습니다. 예. 요즘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현금으로 줍니까? 요즘은 회계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문방구 물품을 하나 사도요. 영수증이 있어야 비용 처리가 돼요. 영수증이 없으면 현금으로 비자금 만들고 삥땅 칠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총이라는 거대 단체가 몇 년째 매년 몇억 원씩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격려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구린 냄새가 펄펄 나는 거죠. 게다가 그 현금으로 격려금을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왕국을 건설했다는 김영배 부회장의 중앙대 후배들입니다. 김영배 씨는 검색을 해보면 자랑스러운 중앙인 이래서 중앙대 신문에도 대서특필되고 하여간 그 바닥에서는 중앙대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자기 후배들을 경총 요직에 다 꽂고 그 후배들에게 선의로 현금으로 격려금을 줬다? 이게 저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 선의로 돈을 주려면 계좌이체를 해야죠. 그리고 격려금이라는 건 어떤 법인에서도 노동자들한테 줄 때 일단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현금으로 주면 세금도 제대로 안 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 후배들이, 중앙대 후배들이 그 격려금을 전부 다 가졌겠느냐.
제 추정은 일부는 직원들에게 돌아가기도 했겠지만 나머지는 그 눈먼 돈이니까 선배들 중에 누가 삥땅 치고 뭐 이렇게 나눠 가졌을 확률이 훨씬 높아 보여요. 제 눈에는요. 예. 그런데 이걸 이번에 해임된 송영중 부회장이 취임을 해보고 보니 너무 황당해서 이걸 발견한 다음에 경총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경총 사무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송영중을 몰아내자, 송영중이 낙하산이다, 친노동자적이다. 요 돈 문제를 제기를 한 다음부터 나오기가 시작한 겁니다. 송영중 부회장이 진짜 낙하산이었느냐 아니냐, 이건 송경식 경총 회장만이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송경식 회장이 밝히세요. 자기가 이제 부회장을 잘랐으니까요. 그런데 송경식 회장은 어제 총회 끝나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 부회장은 내가 뽑은 사람인데 이렇게 돼서 가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 자, 뭐 이 이야기는 어제부터 길게 드렸고 예상된 해임까지 갔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생각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학에는 은행가의 역설, 영어로 뱅커스 패러독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 개념은 사실 경제학에서 처음 출발한 게 아니고 진화심리학자인 존 투비라는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경제학으로 상당히 확장이 돼서 유명해진 이론인데 이런 겁니다. 은행가가 돈을 빌려줘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돈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은행이 대출 심사 같은 거 해가지고 골라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 중에 은행가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느냐? 신용도 좋고요.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즉 적당히 부유한 사람, 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반대로 신용이 안 좋고 돈을 제때 갚기 어려워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죠. 당연한 이야기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용도 좋고 돈을 제때 갚을 수도 있고 이런 부유한 사람이 지금 당장 돈이 절박하겠습니까? 아니면 신용도 안 좋고 돈을 제때 갚기 어려워 보이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지금 돈을 빌리는 일에 더 절박하겠습니까? 이 둘 중 누가 더 절박하겠습니까? 당연히 신용이 안 좋고 돈을 제때 갚기 어려워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절박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면 제2금융권 가야 되고 사채 가야 되고 결국 사채비세 못 갚아서 뭐 자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갭 투자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은행이 안 빌려줘도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굶어죽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도 은행은 부자들한테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갚을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요. 은행이라는 제도 자체가 돈이 남는 사람한테 예금을 받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건데 실제로 이 제도를 운영을 해보면 돈이 정말 필요하고 절박한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별로 그 도움이 꼭 절박하지도 않은 부자들한테 자꾸 도움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행가의 역설, 뱅커스 패러독스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존 투비라는 진화심리학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늘 이런 역설을 만들고 산다는 겁니다. 인류가 유인원에서 이제 인류에 가깝게 진화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여 살면서요. 협동하고 의논하고 도움을 주고 이걸 사회, 소사이어티라고 부르는데 인류의 사회가 동물의 사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강해지면서 인류가 진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가 사회를 만드는 순간에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우정이라는 게 생겨요. 구성원 모두가 그 사회 안에서 자기하고 친구가 될 사람을 찾아 나갑니다.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인류가 사회를 만들고 자기를 도와줄 친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진화의 핵심 요소라면 그 구성원들은 누구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할까요? 유인원들이 공동체를 형성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 안에는 힘도 없고 비리비리하고 먹을 것도 잘 못 구해오는 아주 삐리리한 유인원이 있어요. 또 그 사회 안에는 힘도 무지하게 세고 사냥도 잘하고 이런 유인원이 있어요. 그러면 구성원들이 요 둘 중에
누구하고 친구를 맺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힘센 놈, 사냥 잘하는 놈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이게 이제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친구를 맺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누가 친구를 사귀어서 도움을 얻는데 더 절박하겠습니까? 힘세고 사냥 잘하는 유인원이 친구들 도움이 더 절박하겠습니까? 아니면 힘도 없고 먹을 것도 잘 못 구하는 삐리리한 유인원이 친구들 도움이 더 절박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후자가 더 절박한 거예요. 힘없는 유인원이 도움이 더 절박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를 딱 구성해보면 누구한테 친구들이 많이 생기느냐? 도움이 절박한 약자들한테 생기는 게 아니라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 힘센 놈들이 친구를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왜냐하면 개 따라다니면 얻을 수 있는 떡고물이 많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류사회의 은행가의 역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투비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영장류 조상들은 수렵을 잘 못할수록 누군가에게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데 그들은 바로 그런 이유로 친구가 되는 일에서 배제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행가의 역설을 제가 제일 쉽게 설명하는 대목이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여서 그런데 주요 신문, 주요 방송사 기자들 하는 말 보면 금방 드러나요. 큰 언론사 기자들, 또 PD들 이런 분들 보면 위세 등등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아 기자님 도와드릴게요. 기자님한테 충성을 다할게요. 기자님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우리 다 도와드릴게요. 하고 달라붙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저도 종합지 다닐 때 저한테도 있었어요. 특히 그 선배들 중에 1999년, 2000년에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떴을 때 갑자기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겠다고 회사 때려치려는 선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종합지 기자들 파워가 엄청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가신다는 선배들하고 술 한잔 마셔보면 허세가 진짜 쩝니다. 야, 나 나가면 무조건 성공한다. 요즘 코스닥이 떴다며 내가 수십억 부자 돼서 돌아온다. 내 네트워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나 나가서 사업하면 나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줄을 섰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죠. 그게 은행가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힘이 있을 때 돕겠다는 사람들 많은 겁니다. 그런데 기자 그만 둬보십시오. 힘이 사라지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버들떠도 안 봐요. 왜 도와주겠습니까? 네? 중앙일간지 기자도 아니고 삐리리한 실업자를 왜 도와주겠냐고요, 사람들이요. 이제 그걸 겪어보면 그 사람들이 인생이 실전이다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 회사로 돌아오더라고요. 한번 나갔다가요. 그러니까 원래 도움이라는 건 힘센 사람들한테 몰려있는 은행가의 역설이라는 게 인류사회에서 늘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격상 굉장히 까칠하게 구는 대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동창 문화에 대해서 좀 아주 진저리 칠 정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동창회, 동문회 이런 모임을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나가는 동창 모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한 4, 5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뭐 옛날 추억 깔깔대고 하는 정도가 제가 유일하게 나가는 동창 모임이고 그 외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모임 이런 데는 일접 학기를 안 갑니다.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좀 아주 특이한 또라이라는 점을 전제로 들어주십시오. 제 이야기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동창회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동창회 동문회 모임 가보면 우선 동창들 동문들 주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쭉 나와요. 변호사도 있고요. 회계사도 있고요. 대기업 임원도 있고요. 근데 이 얘기 쭉 들어보면 아, 누구는 어디서 잘 나가고 어쩌고 이러는데 저는 속으로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동창 모임에 하도 안 나가니까 연락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동창들끼리 얼굴 좀 보고 돕고 살면 어떠냐 이러는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동창들끼리 돕고 산다는 거. 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나온 학교 동창들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자본의 폭압에 고통받는 민중들이 얼마나 많은데 동창들끼리 모여가지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러고 앉아있냐고요. 제가 보기에 그 동창들은 밀어주고 끌어주고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지금도 잘 나가는데 더 잘 나가야겠다는 탐욕이 맺어진 관계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게 완벽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작년쯤인가 중학교 후배라는 분이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 그리고 심지어 저는 중학교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남녀공학이었는데 남아있는 중학교의 유일한 기억이 중학교가 멀어서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제 첫사랑 짝사랑했던 여자분이 제가 타는 버스에 함께 타기를 매일마다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억 외에는 아무것도 중학교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요, 저는요. 그때 전화한 분이 저보다 1년 후배라던가 그러시던데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선배님, 우리 땡땡 중학교가 나온 훌륭한 언론인이시는데 선배님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까칠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하고 말을 끊고 땡땡 중학교가 나온 언론인이라고요? 나 우리 엄마가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싸늘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 계속 멈추질 않아요. 아, 선배님, 우리 땡땡 중학교 출신끼리는 다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듣고 욱해가지고 없어, 이씨! 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통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쌍욕을 하진 않았지만 욕도 안 나는 중학교 동창끼리 땡땡 중학교끼리 통하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이번에 경청에서 문제가 된 비자금 의혹의 주인공 김영배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중앙대 출신을 온갖 경청 요직에 다 꽂았다는 거고 그 후배들한테 현금으로 격려금을 수억 원씩 뿌렸다는 건데 제가 이거 보고 아이고 이 한심한 작자들아 니들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김영배가 보수고 그래서 14년 동안 왕국을 건설하고 나머지는 딱가리고 그래서 새 부회장이 와서 현금 흐름 이상한다고 지적했더니 그 부회장이 청와대 낙하산이 있던 거나 주도를 하고 지들이 동창이냐 마피아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경총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저는 진짜 우리나라의 이 만연한 동창 문화, 패거리 문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네. 실제로 그 패거리 문화에서 오고 가는 도움의 총량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어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패거리 문화가 활성화된 곳이 대부분 좋은 대학 나온 놈들, 이 사회의 지도층들, 정말로 사회에 절박하지 않는 놈들끼리 모여서 더 잘 살겠다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그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민중들은 그 모임에서 소외돼 있다고요. 은행가의 역설 같은 겁니다. 아,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그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동창에 즐겨 나가시는 분들 절대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네. 제가 이런 면에서 조금 또라이적인 측면이 있어서 예, 이런 예. 말씀을 드린다면 뭐 아무튼 경종 사태의 한 축이 중앙대 동문들의 밀고 끌기라는 보도를 보고 제가 오래전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은행가의 역설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동 친화적인 송영종 부회장이었다는 얘기도 있더만요. 솔직한 제 생각으로는 경총 부회장과 그렇게 썩 어울리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을 경총 부회장으로 채용을 했었던 건 경총이 작년에 까불다가 크게 혼이 난 다음에 경총 스스로가 송경식 회장이 정부와 좀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려고 뽑은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분을 가지고 청와대 낙하산이다. 이건 확률이 제가 보기엔 너무 낮고요. 돈 문제 때문에 경총에서 저 발광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언젠가 또 백일하에 드러날 날이 또 올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뭐 감추는 게 많다라는 자인과도 같은 송 부회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구린 게 있으니까 지금 저 난리를 치는 거죠. 네, 셀프 빅녀시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내 PR! 네? 어디라고요? 내 PR!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인가요? 네. 예, 이곳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권고안을 마련한 겁니다. 뭐 권고안이지만 뭐 상당한 실행 능력을 갖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뭐 언론들마다 다 대서특필하고, 아니 하여튼 어제 조간신문들은 일면 헤드라인이 다 이 기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권고안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긴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종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나왔던 권고안은 보기가 4개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는데, 이번 권고안은 보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미세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번 권고안이 거의 최종안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PD님께서도 주간 브리핑에서 다뤄주셨고 페북에서도 올려주셨던데, 이게 거의 확정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돼서 거의 모든 일간지가 이 기사를 지금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죠. 예. 권고안에 나온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주 설명드렸던 종부세 개편에 대한 권고안이 이제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금융소득자,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 방안이 조정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PD님께서 페북에 올려주신 각 언론 머릿기사 링크를 쭉 따라가 보면 언론사별로 뉘앙스가 아주 다릅니다. 네, 대부분 보수 언론들은 종부세 1조 더 낸다, 종부세 최고 22.1% 오른다, 금융소득 1천만 원 넘는 40만 명 세금 더 물린다. 이게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았고, 제일 웃겼던 건 동아일보 기사 제목인데, 부자 증세 세계의 화살 쏜다. 제가 이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아, 네. 난소공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세계의 화살이라는 표현은 이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을 말하는 건데, 예. 편집자가 어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주소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써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의 화살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갖다 붙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전혀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말이죠. 네. 반면에 한겨레신문도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일면 제목이 불로소득 과세 강화 신용만 낸 재정개혁 권고안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편차가 느껴지죠. 진보 언론도 보수 언론도 다 이번 권고안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근데 보수 언론은 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느냐, 나쁜 정부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고, 한겨레 뉘앙스는 왜 부자들한테 세금을 이거밖에 안 걷냐, 너무 약하다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종부세 개편 권고안이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의 스탠스, 뭐 종부세 등에 대해서 대응하는 스탠스를 보면 보수 진보 양쪽에 모두 반대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어정쩡한 위치에서 개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처럼 강도가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이 보기에는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를 건드렸다는 면에서 보수 진영은 열이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에서부터 공격을 받은 어정쩡한 위치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어정쩡함이 나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당연히 저는 보유세 개편이 더 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이유로 지금 이 정도 단계에서 손을 대는 게 이해가 되고 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엊그저께 밤에 이거 가지고 제가 매우 존경하는 진보 진영의 한 분과 소주를 오래 마시면서 굉장히 오래 토론을 했는데, 그분은 현 정부가 부유층 과세, 부동산이나 자산에 대한 과세에 너무 미흡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셨고, 예. 저는 이걸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면이 많아서 이해가 된다라는 반론의 입장이었어요. 자, 그럼 일단 엊그제 나왔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월 22일에 발표됐던 종부세 개편안에는 보기가 4개가 주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 2, 3, 4, 4개였는데 그중에 엊그저께는 3번을 사실상 채택을 한 거였습니다. 이 보기 4개 중에 3번이 제일 강력했었거든요. 그나마요. 3번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고 종부세율도 올린다 이건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종부세를 물릴 때 아주 이유 없이 세금을 깎아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안은 그 이유 없이 깎아주는 조항을 좀 덜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 세율도 0.75에서 2%까지 퍼져 있는데 이것도 조금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부담을 높이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1주택자 국민이라면 이번 개편안도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지금 이 대상자가 5,400만 국민 중에 30만 명 언저리예요. 1%도 안 되는 국민들만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길게 드렸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엊그제 추가로 발표된 대목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란 쉽게 말하면 이자죠. 간단히 말하면요. 요즘은 주식 투자를 하면 기업이 매년 배당을 주는 곳이 많은데 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소득은 부동산 소득과 함께 대표적인 불로소득이에요. 예금 넣어서 이자 받는 거니까요. 이게 많이 강화됐다는 건데 이것도 보수 언론 호들갑이 좀 웃깁니다. 제가 보기엔 많이 강화되지 않았어요. 현행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이것도 소득이니까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전 세계 만국의 공통입니다. 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높이자거나 혹은 좀 내리자거나 이런 논쟁은 할 수 있어도 고소득자에게는 저소득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 이건 뭐 합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걸 일단 연봉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연봉 개념은 아니지만요. 연봉이 1200만 원 이하다. 이러면 소득세율이 6%예요. 세금을 6%대 가는 겁니다. 아주 낮죠, 세율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연말 정산을 해도 돌려받는 게 없어요. 세금 자체를 낸 게 거의 없으니까 돌려받을 일도 없는 거죠. 이제 보통 대부분 직장인들 연말 정산 때 되면 되게 바쁘잖아요. 13월에 월급이라고 해서요. 공제도 꼼꼼히 살피고 그러죠. 여담입니다만 저희 민중의 소리 직원들은 연말 정산 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봐도 돌려받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후배 하나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왜 우리는 연말 정산에도 돌려받는 게 없냐.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야, 연말 정산이라는 건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 중에서 돌려받는 거다. 그런데 네가 작년에 세금을 얼마 낸 줄 아냐. 거의 안 냈다, 저소득자라서. 그러니까 못 돌려받는 거다. 라고 답을 해주면 이제 이해를 하죠. 그 다음 연봉 4,600만 원까지는 소득세율이 15% 적용받습니다. 1,200만 원 이하가 6%였던 거에 비해서 두 배 넘게 높아지죠. 8,800만 원까지 가면은 24%, 확 높아집니다. 연봉이 1억 5천만 원 이렇게 가면은 소득세율이 35%가 돼요. 3억 원까지 가면은 38%로 높아지고요. 5억 원까지 가면은 40%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연봉이 5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42%가 됩니다. 3억 원 이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올해부터 조금씩 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금융소득이나 이자, 배당 이런 걸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 내느냐? 15.4%를 일률적으로 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다 이러면 통장에 300만 원이 안 들어오잖아요. 왜 세금 떼고 건강보험료 떼고 그다음에 200 얼마가 들어오잖아요. 이자나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1억 원을 예금을 하고 이자율이 2%면 1년에 이자가 2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200만 원이 안 들어옵니다. 세금으로 15.4%를 떼고 들어와요. 그래서 한 168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겁니다. 제가 아까 소득세를 설명드릴 때 연봉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연봉이 8,800만 원까지는 24%, 1억 5천만 원까지는 35%, 뭐 이런 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런데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15.4%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소득인데도요. 이게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을 물려야 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물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이자나 배당은 소득이 높고 낮음에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일률적인 세율을 매깁니다.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하느냐. 종합소득세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연봉만 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연봉에 따라서 얼마의 세율을 달리 매기면 요거는 그렇게 하면은 불공정하고 이자든 배당이든 이것도 전부 연봉이랑 똑같은 소득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연봉하고 합쳐서 과세 표준을 매기자는 거죠. 요 아이디어가 바로 종합소득세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봉이 얼마면 세율이 얼마, 이건 잘못된 설명이고요. 다시 정확하게 정정을 하면 연봉 더하기 금융소득이 12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6%예요. 연봉 더하기 금융소득이 46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15%. 연봉 더하기 금융소득이 5억 원이 넘으면 42%. 이렇게 매기게 되는 겁니다. 이래야 공평한 거죠. 연봉은 12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금융소득이나 불로소득이 한 5억 원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연봉이 1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연봉에는 6%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5억 원 넘는 금융소득에는 15.4%밖에 세율을 적용 안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연소득이 5억 원이 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봉 더하기 금융소득 합쳐서 5억 원이 넘는다는 기준으로 42%의 세율을 물린다. 이게 이제 더 공정한 거죠. 세금 얘기는 역시 지겹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생활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 개념은 노동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친 다음에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모든 금융소득을 다 노동소득에 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예금이 몇 천만 원이 있거나 아마 예금이 1억 원, 2억 원 있거나 이런 분들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자 받을 때 이자에서 15.4% 세금 떼고 끝이에요. 당신 연봉이 얼마냐, 이자랑 합치면 연소득 얼마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현행은 이자나 배당으로 1년에 받는 돈이 2천만 원이 넘을 때만 노동소득하고 합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로 1년에 2천만 원 못 받는 분들은 아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를 2천만 원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이야기냐면요. 얼추 지금 은행에 돈 맡기면 금리를 아무리 높게 쳐줘도 1년에 2%가 안 됩니다. 이자가요. 그러니까 예금을 10억 원쯤 해야 이자가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게다가 배당은 2%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금 통장으로 10억 원을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변에 이런 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세당국에서 통계를 뽑아보면 연 이자가 2천만 원이 넘어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 사람 숫자가 우리나라에요. 9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부자들도 현금을 이렇게 많이 통장에 꽂아놓고 있질 않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보다도 작아요. 진짜 아주 일부의 현금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이걸 좀 조정한 겁니다. 이자 2천만 원 넘는 사람에게만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는 건 너무 공평하지 않으니까 이 기준을 1천만 원으로 낮추자가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개정안이 되면 지금부터 이자로 1천만 원을 넘게 받으면 1년에요.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됩니다. 노동소득과 합쳐서 세율을 적용받아요. 이걸 가지고 보수 언론이 세금 폭탄이다 이러고 있는데 1년에 이자로 1천만 원을 넘게 받으려면 예금이 5억 원 넘게 있어야 됩니다. 생 현금을 5억 원 넘게 들고 있는 사람 이야기예요.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정부 추산으로도 4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5,400만 명 국민 중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편이 돼도 여전히 국민의 1%도 안 되는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자들에게만 가사가 되는 개편안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세금은 매우 공정한 세금이에요. 심지어 저는 오히려 약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은 불로소득에 관한 세금이니까요. 상식적으로 불로소득의 세율이 노동소득보다도 높아야 되겠습니까? 낮아야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의 세율은 노동소득보다 당연히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참 낮았습니다. 15.4%밖에 안 됐어요. 이걸 아주 조금 바로 잡은 겁니다. 불로소득 세율을 노동소득보다 높게 한 것도 아니고 같게 하자라는 정도니까 조금도 무리한 세율이 아닌 거죠. 아주 정당한,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할 만큼 작은 미세 조정이었을 뿐입니다. 이 정도로 해설을 마치고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이번 금융소득 개편안을 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본 거예요. 종부세 개편안 때에는 댓글 여론이 어우 좀 약한데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랑 많이 달라졌어요. 참여정부 때는 조중동이 선동을 하면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갔죠. 그런데 지난달 22일에 발표됐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제대로 꿰뚫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 금융소득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반응이 그럴까? 이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소득 1,000만 원이 넘는 사람에게 과세한다.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자로 불어난 수익이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예금 5억 원 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말을 이자 1,00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왠지 뉘앙스가 나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됩니다. 1,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높아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이게 종부세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포털 댓글을 보고 싶었는데 포털 댓글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부정적인 댓글이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과세라는 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치 세력의 무덤 같은 겁니다. 아무리 설득을 잘해도 세금을 높인다는 말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요. 나하고 상관없는 세금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진보적인 분들은 이번 개편안이 너무 약하다라고 비판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좀 어정쩡한 개편안이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대목은 이 정부 실드를 치려는 게 아니고요. 저도 머리로는 보유세 더 올려도 되고 심지어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의 조세저항 감정을 생각해보면 이게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 인상은 굉장히 섬세해야 되고요. 단계가 필요해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우리 현실과 별로 관련이 없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민들이 반감이 심하다는 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난히 조세저항이 큰 나라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북유럽 국가들 같은 곳은 GDP 대비 세금 부담률이 40%를 훌쩍 넘는데도 세금 내는 거에 부담이 없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훨씬 낮은데도 정부가 세금을 조금 조정하면 엄청나게 여론이 나빠지죠. 이게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가 세금을 걷어서 제대로 안 썼기 때문입니다. 북유럽 국가처럼 세금을 걷어서 제대로 쓴다는 확신이 있으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이렇게 거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수 정부가 70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세금을 걷어서 뭔 일을 했는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큰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죠. 그래서 보유세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는 게 맞지만 이게 정서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정부가 좋은 정부다. 맞죠. 맞는데 이게 지금 2년 만에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한 5년, 10년 이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도 저 돈은 국민을 위해 쓴다. 라는 믿음이 형성되는 장기간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 사회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둘째로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쓸 때 주로 복지로 쓰겠죠. 그런데 이 대목을 정부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편복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쓰는데 물론 일단 저소득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써야죠. 그런데 복지 정책이 저소득층에게만 집중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제학적으로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오로지 복지를 저소득층에게만 막 집중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복지 총액이 작아져 버리는 웃긴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냐? 조세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금을 내는 가장 중요한 허리가 중산층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복지에 쓰는데 이걸 전부 다 저소득층한테 막 때려박아요. 그러면 중산층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 유리지갑이고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 꼬박꼬박 떼가는데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보기에는요. 그러면 내가 세금 왜 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래서 중산층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지면 우리나라처럼 세금 올리는 게 불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저소득층 복지에 신경을 써도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복지에 돌아가는 총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당연히 복지정책을 펼칠 때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는 게 맞는데 그것만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복지가 보편적으로 확대가 돼서 중산층에게도 세금을 내는 허리층에게도 돈이 나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는 세금보다 더 큰 이익이 돌아온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수당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의 체제가 확립이 돼야 중산층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저항이 없어지죠. 북유럽 모델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뭐 진보적인 분들이 제가 드린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그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중산층들의 세금에 대한 저항감을 없애는 데는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 국가 시스템에 대한 확신, 국가가 우리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보편 복지가 훨씬 더 확산이 돼야 되고 요 시기가 5년, 10년 정도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점점 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도 점차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북유럽 같은 조세 저항이 없는 나라, 내가 세금을 내면 세금을 낸 것보다도 훨씬 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이런 신념이 모든 국민들에게 도입될 수 있도록 이제 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을 손보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연 1,000만 원 아무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이런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큰 권력의 횡포인지 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아니죠. 매우 공정한 일이죠. 부자 증세가 아니라 공정과세죠. 공정과세. 그렇습니다. 공정과세. 네. 자, 공정과세의 기틀을 세운 일. 매우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을 만큼 하여간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나름 수위 조절을 했는데 이거마저도 뭐 못 내겠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지랄하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이걸 갖고 지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뭐든지 문재인 정부 가면 다 반대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네. 근데 기왕 이렇게 욕먹을 거면 아예 세게 종부세를 물리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 그런 이야기 주시는 분 저한테 많습니다. 저는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네. 그런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실은요.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집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무리칸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무니칸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무니칸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무니칸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번 주 내내 다뤄보고 싶었던 소식인데 이상하게 다른 일들과 겹치면서 좀 늦게 다루게 됐습니다. 예, 예.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박삼구 회장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이고,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런데 마침 이제 어젯밤에 조양호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을 겁니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 등등등 많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네.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이미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났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방송을 하는 저희야 아직 구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예. 그동안 주간의 일가가 계속해서 구속을 피했는데 이번 조양호는 덩치가 굉장히 커요. 단순 폭행, 욕설, 가정부 고용 이런 게 아닙니다.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가 있고요. 조세포탈 혐의도 있고요. 조현아 재판 때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썼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이건 횡령과 배임까지도 걸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무장 약국이라고 사실상 불법 형태의 약국을 운영을 해서 조 씨 일가가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목을 보면 범죄 백화점 같아요. 조양호가 지금 혐의를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조현민, 뭐 이명희 이런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그때는 어떤 심경이었냐면 저도 화가 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도 충분한 행위를 했지만 구속이 될지는 확신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조양호는 아 사법부가 이걸 영장을 기각하면 우리나라 사법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예. 이미 심각하지만 더 이상 심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는 거죠. 부디 우리 사법부가 이 정도 막장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침 시간대에는 이미 조양호가 구속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인 아시아나항공의 박삼구 이야기로 돌아오면 예. 아 이게 진짜 절망스러운 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두 개의 국적기들인데 예. 아시아나도 대한항공 못지않은 개판 오분전 기업이거든요. 이러면 우리는 비행기를 뭘 타라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를 타라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모든 재벌들이 운영하는 비행기가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좋은 비행기를 골라 탈 선택권도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조양호나 박삼구한테 사우스웨스트의 허브 켈러 같은 좋은 CEO가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평균 정도 사람만 돼도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기업인으로 칭송을 받아요. 오뚜기가 한때 갓뚜기로 불렸는데 제가 보기에 오뚜기도 그렇게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뚜기는 상속세를 제대로 투명하게 냈어요. 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요. 사람 안 패고요. 성추행 안 하고요.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이만 살면 우리나라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놈들이 다 개차반이니까 평균만 해도 가뚜기 소리를 듣는데 아시아나의 기내식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제가 다음 주에 여유가 있을 때 나를 잡아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에는 최근에 겨우 마무리가 된, 뭐 마무리 비슷하게 된 하지만 몇 년 동안 너무 많은 노동자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금호타이어 사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소개를 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주로 이 그룹 회장의 박삼구 리더십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어서요. 네. 기내식 사태가 발발했던 과정은 다음 주에 여유 있을 때 금호타이어 사태와 묶어서 좀 한번 따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오늘의 주인공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최근 일화는 하나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그 미투가 활성화되면서 재벌 총수들이 여성 노동자를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도 하참하지에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박삼구가 그 주인공 중 한 명이에요. 박삼구가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 정기적으로 강서구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삼구가 여기 본사 타운을 딱 들어설 때 여승무원들 분들이 본관 1층 로비에서 커다랗게 원 모양으로 둘러서서 박삼구가 들어오면 막 손뼉을 치면서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삼구가 이 여승무원 분들한테 다가가서 계속 찝쩍대면서 껴안거나 손을 주물렀대요. 근데 진짜 열받는 건 박상구가 이 짓을 하면 간부들이 말리는 게 아니고 파트장이나 본부장들이 여승무원들에게 회장님이 양팔을 벌리시면 즉각 달려가서 안겨라 뭐 이따위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당시 여승무원들 증언을 보면 박상구가 여승무원들을 딱 보는 상태에서 나 기바 들어왔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답니다. 이건 진짜 한 여승무원이 그냥 온라인에 공개를 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미친놈인 거죠. 네. 예, 이런 새끼들한테는 노인 공경 이런 거 해당 안 되는 겁니다. 곱게 늙으세요, 곱게. 이른을 넘긴 노친네가 젊은 여성 노동자들 신체적으로 찝쩍거리면서 기바 들어왔다가 뭡니까, 이게요. 네? 그리고 다른 여성 승무원분들의 증언은 본관 1층에서 여성무원들 불러놓고 20분에서 30분 동안 돌아가면서 껴안은 뒤에 20대 초반에 갓 입사한 승무원 교육생들이 머무는 교육훈련동을 꼭 찾았대요. 이게 명목이 업무보고를 받으러 간다는 건데. 왜 거기로 업무보고 받으러 가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본사에 한 달 한 번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총무팀에 가거나 인사팀에 가거나 임원들을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아야지 왜 승무원 교육생들 머무는 교육훈련동으로 가냐고요. 오로지 거기만 찾아갔다는 거예요. 참.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박삼구가 찝쩍댈 때 여성 노동자들이 당연히 싫잖아요. 이분이 75인가 그런데 예. 싫은 내색을 하거나 하면 박삼구가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몸을 쭈뼛쭈뼛하면 파트장들이 와서 승무원들 등을 떠밀거나 쿡쿡 찌른답니다. 나가서 빨리 맞으라고요. 아이고, 이 파트장 새끼들 진짜 나가 뒤져야 되는 놈들입니다. 니들이 그러고도 중간 간부냐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 문화가 지금 어떤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겁니다. 참. 다른 증언입니다. 교육원에서는 더 가관이다. 교관단이 박삼구 회장 오기 30분 전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으로 달려나가라. 팔짱을 끼고 보고 싶다고 하고 분위기를 끌어올려라. 이런 교육을 시킨대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조직적 성희롱 아닌가요? 당연히 조직적인 성희롱이죠. 회장이 그런다고 해서 밑에 말리지도 않고 부추기는 파트장들까지 집단적으로 지금 또라이가 돼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성희롱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요. 이건 집단 범죄죠.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온몸으로 달려나가라는 뭡니까? 이게 기업입니까? 제가 만약에 그 요청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 소리 지르면서 온몸을 달려나가라 이런 지시를 받으면 야, 이 씨발놈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몸으로 달려가서 이단 옆차기로 달려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아니, 안 그렇냐고요. 이런 지시를 예, 받으면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성 승무원분들이 쭈뼛쭈뼛하면 박삼구가 와서 그런다는 겁니다. 너는 나 안 하나? 야 이런데요. 너는 나 안 안아주냐? 예,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야, 너 같으면 안아주고 싶겠니 너를? 거울 좀 봐라, 거울 좀. 저 패고 싶겠다, 안아주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이런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매뉴얼을 작성한 거는 간부들이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박삼구가 요구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했을 수도 있고 밑에 사람들이 박삼구에 맞춰서 막 했을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 기업 전체 문화가 이미 범죄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박삼구가 매년 1월에 직원들하고 북한산에 등산을 한대요. 그런데 모든 직원들이 등산을 하는데 여승무원들만 별도로 조직을 꾸렸대요. 그래서 그래요? 북한산 중턱의 음식점 별채에 박삼구가 딱 가면 요 별도에 조직된 여성 승무원 팀만 세배를 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매년 가을에 플라자 앤 바자회 뭐 이런 행사를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여승무원분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장기자랑에도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성심병원 간호사 노동자분들의 춤 동영상이 논란이 됐는데 이거 보고 아시아나 노동자분들은 우리가 원조다 뭐 이렇게 되게 씁쓸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엽기적인 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아시아나 항공이 내놓았던 반론이 진짜 코미디입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반응은 회장님이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에 격려한 건데 일부가 안 좋게 받아들였다. 이게 반론이에요. 이건 뭐 진짜 병닭들도 아니고 아니 이른 넘긴 노친네가 이런 사람들 진짜 노인 공경 같은 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친네가 여성 노동자분들만 찾아다니면서 추근거리는 게 그게 아끼는 마음입니까? 제가 이 얘기 듣다가 열받는 건 이 재벌 새끼들은 왜 그렇게 젊은 여성 노동자들만 아끼고 자빠지셨냐고요. 아... 2016년에 SK그룹 전문 경영인 중에 대빵이었다고 불렸던 손길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간도 카페 같은 곳에서 젊은 여종업원 다리 만지고 추근대다가 CCTV에 찍혀서 성추행으로 경찰에 고소됐고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벌금 500만원형,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이거 받았거든요. 이 사람도 나이가 80 가까이 돼요. 근데 이 사람 핑계가 뭐냐면 아끼는 마음에 경례해주고 나왔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왜 처음 보는 사람을 네 마음대로 아끼고 지랄이시냐고요. 이게 진짜 웃긴 놈들 아닙니까? 네. 제가 좀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박삼구가 기본이 이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인격이 개차반인 건 잘 알고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경영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영 능력은 그러면 과연 어떠냐. 지금 기내식 사태가 일주일 내내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제가 다음 주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어찌됐건 사태가 이렇게 커져서 일주일 내내 온 나라가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문제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고객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터진 다음에 이틀 뒤에 박삼구가 중국으로 출국을 해요. 당연히 아시아나항공 타고 갔겠죠. 근데 출국을 한 명목이 뭐냐면 중국 웨이하이 포인트 호텔 앤 골프 리조트라는 곳에서 열리는 아시아나항공 오픈 골프 대회를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놈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기내식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회장이라는 자가 골프대회 참가를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렸는지 하여튼 그 당일에 귀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보면 한 청원자가 기내식 대란 사태에도 골프 대회를 추진하고 떠난 박상구 회장 때문에 죄 없는 직원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박상구 회장이 출국을 할 때 대부분 비행기들이 노밀이라고 해서 기내식이 없는, 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부터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박상구가 중국으로 떠난 그 비행기에는 완전히 따끈따끈한 기내식이 완비돼서 갔다는 거예요. 아유, 참.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죠. 이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승객들의 고통을 받으면 자기 걸 빼서라도 승객들에게 먼저 드리는 게 그 회사 리더의 기본 덕목인데 지 골프장 행사 간다고 지가 타는 비행기에는 따끈따끈한 기내식을 싣고 떠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적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내식 대란이 바로 발생한 게 1일이었는데 이 당일에 박상구 회장 딸이 박세진이라고 있어요. 나이가 40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경력이 없어요, 이 사람이. 사회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하필 이 사람을 1일에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임원 인사를 통해서 금호 리조트 경영관리 상무로 선임을 합니다. 정신 나간 놈들 아닙니까? 1일에 지금 아침부터 그 대란이 벌어졌는데 아무 사회적인 경력도 없는 자기 딸을 그룹의 낙하산으로 꽂아요. 이 짓을 회사가 그렇게 뒤집어졌는데도 그 짓들을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박상구가 최근에 나와서 기내식 사태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 기자회견 장면에서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예. 이게 왜냐면 1일 기내식 사태가 난 게 일 급박하게 난 게 아니고 이미 일주일 전부터 계속 기내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예. 뻔히 예고된 사태가 있었는데도 당일에 자기 딸을 그룹 계열사 상무로 발령시킨 게 맞느냐? 기자들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왔겠죠. 그랬더니 박상구 대답이 뭐냐? 아, 내 딸 인생 공부도 하고 사회 공부도 좀 시킬 겸 해서
중요도가 낮은 계열사 임원으로 보낸 거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예쁘겠습니까? 예쁘게 보이겠어요, 그게? 이 바보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딸 예쁘게 봐주세요 하면은 우리 나오는 대답이 님이 뽕이다 뭐 이거밖에 더 나오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나와서 고작 하는 말이 부정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아, 이런 판단 능력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니 제가 환장하는 거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박상구 회장이요. 극단적으로 대한항공에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협조를 못 받았어요.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야. 그래서 나중에 대한항공이 아이 그러면 도와줄게 이랬어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아시아나항공이 필요 없어, 이제 우리 준비 다 됐어 하고 또 튕기더라고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이 사태가 났을 때 금호아시아나에서 대한항공에 도움을 청했던 모양이에요. 대한항공이 뭐 쌩을 깠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안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상구가 삐질 수 있어요. 삐질 수 있는데 그걸 사과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대한항공이 도와주면 해결할 수 있었는데 협조를 못 받았다 하고 그룹 총수가 그걸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정신 나간 놈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대한항공이 상식적으로 왜 도와줄 의무가 있겠어요. 업계에서 좀 어려워서 손 벌렸는데 안 도와줘서 화가 났으면 지가 속으로 분을 삼켜야지. 그게 온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라이벌 회사가 나를 안 도와줬다 이렇게 징징대고 앉아있으니 그 그룹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예. 이 문제가 이렇게 거세지니까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이 열렸는데 한 번에 벌써 1,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이 익명 채팅방 이름이 침묵하지 말자예요. 그리고 이 1,000명이 넘으니까 또 다른 카카오톡방이 또 하나 열릴 정도로 아시아나 노동자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온라인에서 투쟁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참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박삼구도 조양호 일가 못지않게 그동안 어마무시한 갑질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노동자분들이 6일 광화문 광장에서 첫 집회를 한다는 공지를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아마 이 집회나 혹은 익명 게시판에서는 앞으로 하청업체에 대한 여러 불공정 거래 의혹, 금호그룹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계열사 부당 지원 혹은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박상구 회장의 사익 편취 의혹 이런 것들이 대거 제기될 예정이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까지 쭉 말씀드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사람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이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제가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그룹의 리더라는 건요. 어떤 한 거대한 뭔가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평온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능력이 드러나냐면 정말로 그 그룹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그룹이 어떤 커다란 성과를 앞에 두고 커다란 산을 넘어야 할 때, 이럴 때 리더십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분야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인데요. 섬김의 리더십. 그렇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이게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1970년대에 만든 말인데 서양에서도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좀 성장이 가파르게 일어나면서 경영학에서 리더십을 얘기를 할 때는 카리스마 리더십, 군대형 리더십, 권위주의형 리더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로버트 그린리프는 미국에서 제일 당시에 컸던 AT&T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 돌격 앞으로 하는 회사보다도 조직이라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회사를 나와서 서번트 리더십이 뭔가 이걸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린리프가 서번트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들었던 일화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 동방줄레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보면 레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동방줄레단이 동방 쪽으로 순례를 하러 가는데 이 레오라는 사람이 서번트,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잡부? 그룹 안에서 잡부 같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레오는 여행단이 지치고 힘들면은 막 노래도 부르고요. 뭐, 그 다음에 이 서번트 중에서도 너무너무 잘하는 잡부였다는 거예요.
단지 밥 짓고 청소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들 복도도 주고 기분 좋게 하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서 잡부치고는 너무 이 동방순례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지만요. 사람들이 다 레오 덕분에 즐겁게 여행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잡부였던 레오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행단이 완전히 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 낮은 직급에 레오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 동방순례의 흥미를 잃고 결국은 순례단이 여행 자체를 포기를 해요. 이때 여행단의 일원이 이제 이 소설의 화자가 주인공인데 여행단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레오가 정말 보고 싶다 해서 레오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행단을 후원한 교단을 찾아서 끝내 레오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 소설의 화자가 레오하고 대화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레오가 잡부가 아니고요. 그 교단의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대반전이. 네,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신적 지도자 교단의 우두머리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종으로서 그 자리 여행단에 참가를 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즐겁게 해주면서 순례단을 섬겼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이러면서 그린리프가 바로 이 레오 같은 사람이야말로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의 표본이다. 지도자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진심을 다해서 구성원들을 섬기는 것이 그 그룹의 성과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라는 리더십에 대한 이론을 발표하게 되죠. 그린리프가 이 이론을 발표를 하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다섯 가지가요. 경청, 책임감, 존중, 헌신, 솔선수범입니다. 자, 요거를 박삼구한테 대입을 해보십시오. 네. 경청했겠습니까? 책임감이요? 그룹의 제일 주력 계열사가 기내식 대란으로 난리가 났는데 중국에 골프 행사 참가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자기 비행기에만 따뜻한 음식 싣고 가요?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존중이요? 온 국민들이 지금 아시아항공 때문에 열받아 있는데 그 당일에 자기 딸을 계열사 임원으로 꽂아요. 이게 소비자들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겁니까? 헌신과 솔선수범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헌신과 솔선수범 있는 사람들이 여승무원들한테 야, 너 나 안 안아주냐? 좀 안아주면 안 되냐? 이렇게 징징거리고 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고 없고 뭐 정당성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요. 무지하게 무능하고 무지하게 싸가지 없는 현대 경영학의 관점으로 봐서도 이 거대한 기업들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놈들이라는 뜻입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일 먼저 퇴출이 돼야 될 쓰레기 같은 경영인들이라는 거죠. 예. 이 사단이 난 원인도 굉장히 재미있고 박상도의 판단 미스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얼마나 위기까지 몰고 왔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사례인데 아 이거는 오늘 이야기가 길어져서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좀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참.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제3의 항공사를 만들어서 그걸 공영으로 굴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이 친구들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빨리 오너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이현배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사실은 저는 그 국영항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예. 항공업계에서 다루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아, 항공에 대한 항로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이 정부거든요. 그런데 국영항공사가 출범을 하면 민간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평등하다라는 문제제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국영항공사에 대한 일정에 뭐 어떠한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것 같은 정책을 만약에 정부가 쓰면 이게 ISD 같은 국제 소송에 걸릴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요. 이 문제는요. 예. 물론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영항공사에 찬성을 합니다만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 박상구, 조양호 일단 얘네들을 물리치고 좀 괜찮은 전문 경영인들한테 한번 경영을 맡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존심 상하지만 솔직히 항공업계라는 게 워낙 그 우리나라는 얘네들이 오래 차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 분야만큼은 외국인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을 한번 불러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여러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요건 제가 좀 정리가 안 돼서 한번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요. 정리가 되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이북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